제가 오늘 서종원 대표하고 최경환 의원하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. 정치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서 안 만나시고 두 분도 아직 못 뵀다고 그렇게 합니다.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유영아 변호사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. 그냥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분 생각은 국민의힘에 공천받아서 당선되겠다는 우리하고 딴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.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애달아갈 필요도 없고 저는 유영아 변호사가 변화하지 않으면 대구서 경선부터 되면 힘들 거다.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. 유영아 변호사가 그동안에 너무 고생을 하셨고 그 고생에 대한 저는 유영아 변호사가 불편하는 데서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렇지만은 바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영아 변호사만 대통령께서 얘기하실 상황은 아니다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위해서 또 의원 탄핵에 대해서 부재행 활동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통령께 좀 전달하는 게 좋겠다. 저는 대통령께서 만난 사람들을 거의 다 만납니다. 누구를 만났고 어디로 가셨고 이런 얘기를 제가 다 듣고 또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내용도 제가 많이 알아요.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떤 소속이 어디로 돼가 있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다 대통령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유영아 변호사가 바깥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너무나 고생하신 분들이 많다. 조원진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. 유영아 변호사 한 번만 더 조원진 보고 자기 정치한다고 얘기하면 내가 바로 당신의 모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함부로 가불지 말아야 되는 얘기예요.